도깨비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64계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 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하늘과 땅, 항상 한 세트로서 아이싱 타로 카드로는 이렇게 6개의 양효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하늘을 나타내는 괴였고요. 이거는 타워 오라클에서 나타내는 더 크리에이티브, 바로 건이천, 중건천이라고도 불리는 괴입니다. 같은 카드괴고요. 그리고 하늘이 있으면 당연히 땅이 있겠죠. 어머니를 뜻하고 돼지를 뜻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면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권위지라고 하는 두 번째 괴였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임의로 편리하게 해서 1번과 2번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한 세트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하는 괴를 보여드릴 거예요. 세 번째 괴와 네 번째 괴는 이제 조금 섞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괴인데요. 3번 괴는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바로 이게 3번 괴고요. 이름은 수레둔. 수레둔은 물 속에 천둥번개가 있다는 괴고요. 좀 더 자세하게 괴의 모양을 알고 싶다 하시면 바로 3번 괴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3번 괴는 수레둔이라고 합니다. 수레둔은 물 속에 천둥이 있는 괴고요. 물 속에 있는 천둥은 진을 치고 자신의 큰 화력과 같은 힘을 숨기고 어떤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수레둔은 물 속에 천둥이 있다라고 했는데, 물을 나타내는 게 바로 구덩이감이에요. 구덩이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구덩이감이고요. 구덩이감 아래쪽에 이렇게 이게 벼락진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정확하게는 소성계 이름입니다. 이게 천둥번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가 나옵니다. 수레둔이 나오면 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혼란스러워요. 창업을 하는 단계에서도 이 괴가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아직 알수 없는 미지의 세상. 물론 뭐 콘텐츠 준비하는 뭐그 1인 기업 이런 것도 해당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두운 면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있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혼란스럽고 내가 알수 없고 아직 잘 될지 좀 감도 잘 오지 않고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 갓난아이와 같은 상황이라서 이 일러스트에도 알 속에서 지금 알 껍질을 막 뚫고 나오기 직전에 태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쉬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뚫고 나오기 직전이에요. 시작하기 직전의 단계. 이제 무모하지만 또 용감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수레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아이칭 타로 카드로는 붉은 태양을 지금 거머쥐면서 낭떠러지 위에서 이렇게 일러스트가 위태위태하게 보이고요. 타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 외줄 위에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죠. 뭔가 안정된 모습은 아니에요. 산수몽의 몽은 몽매하다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고요. 산수몽은 산 아래에 물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산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바닷물로 흘러가려고 하면은 아직도 걸어가야 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의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수몽은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덜 배운 상황. 아직 내가 많이 배워야 되는 상황, 그리고 지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좀더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좀,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머뭇머뭇거리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도 수레둔과 좀 비슷한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좀 많이 묻어 있긴 한데, 근데 수레둔과는 확실히 다른 게 수레둔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산수몽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좀더 가야 될 길이 멀고 더 배워야 하고 아직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이 산수몽은 몽매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 좀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교육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수레둔과 산수몽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